사람들은 이런 선운숙 씨를 보고 정신 차리라며 재산을 보고 접근한 연하남에게 속고 있다며 자식도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4살 연하의 아나운서인 유영재 씨와 재혼하면서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선운숙 씨.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자신의 행복을 찾으라며 많은 사람들이 선운숙 씨에 대해 응원의 목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요즘 시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늦게라도 자신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재혼은 흠도 아니다. 라며 선운숙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사람들이 선운숙 씨의 재혼을 응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녀가 과거 전 남편이었던 이영하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도 다름 아닌 그 이유가 배우자의 여자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선운숙 씨에게 위로와 함께 응원을 보냈던 것인데요.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 동료 여배우와의 스캔들. 문제의 여배우가 배우 유지인 씨다 혹은 유지인 씨가 아니다 등등 당시 여러 추측성 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후에 선운숙 씨가 방송에 나와 밝히기를 남편이었던 이영하 씨가 바람이 난 것이 아닌 이영하 씨의 지인과 동료 여배우 사이에서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던 선운숙 씨와 달리 이영하 씨는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내의 편이 아닌 상대 여배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여배우는 선운숙 씨가 소문의 원인이라며 방송국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를 하겠다며 위협을 하는데도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러는 와중에도 문제의 여배우는 이영하 씨와 같이 골프를 치기로 했다며 당당히 집에 찾아오기도 하는 등 이런 남편 이영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선운숙 씨. 결국 두 사람은 별거 끝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며 자식들도 이제 다 컸겠다. 사람들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은 선운숙 씨에게 응원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각종 예능 방송에 나오며 중년의 달달한 로맨스를 자랑하는 선운숙 씨. 한눈에 보아도 얼마나 행복한 신혼을 보내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선운숙과 유영재 두 부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선운숙이 결혼 후 아들과 절연을 했다더라. 유영재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더라. 빚이 자그마치 10억이다. 유영재가 선운숙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한 것이다 등등.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혜은이가 유영재의 더러운 비밀을 폭로했다는 황당한 이야기에서부터 가짜뉴스 유튜버의 고전적인 속임수인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까지. 안 그래도 유영재씨가 연하의 남편이라 그런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 줄도 모르고 요즘 TV만 틀면 각종 예능 방송에 나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하는 선운숙 씨. 사람들은 이런 선운숙 씨를 보고 정신 차리라며 재산을 보고 접근한 연하남에게 속고 있다며 자식도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자극적인 보도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소문들은 사실 모두 실체가 없는 혹은 예능 방송에 나온 말을 짜집기한 가짜 소문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소문은 선운숙 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하남인 유영재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다느니 빚이 10억이라느니 그래서 아들과 절연까지 했다느니 거기에 혜은이가 폭로하는 더러운 비밀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대로 두면 소문이 어디까지 불어날지 선운숙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절대로
선천은 없다며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영정사진으로 합성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짜뉴스 유튜버들.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 또한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닌 뭔가 부자연스러운 컴퓨터 기계 목소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선우은숙 씨의 이와 같은 단호한 법적 조치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짜뉴스가 조금은 줄어들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가지 인상적인 사실이 있으니 바로 선우은숙 씨에 대한 평판입니다.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의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덕분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에 관한 황당한 뉴스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우은숙 씨 부부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고 하는데요. 재산을 노리는 연하남이니 자식과 절연을 했다느니 이제는 대부분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텐데 이번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선우은숙 씨 본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흔히 비호감 연예인이라면 몇몇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선우은숙 씨라고 하면 원래 비호감과는 거리가 먼 호감 연예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과거 안타까운 결혼 생활이 알려지며 지금까지 혼자 오랜 세월을 지내온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도 하였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길 이번 유영재 씨와의 재혼을 하면서 뭐 재혼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쳐도 요즘 TV만 틀면 무슨 약방의 감초마냥 안 나오는 곳이 없이 나와서 우리 유영재 씨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 죽겠다며 깨소금이 떨어질 지경이라고 스킨십이 어쩌구저쩌구 뽀뽀가 어쩌구저쩌구 물론 정말 좋아서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적당히 하라는 것인데요. 물론 당연히 재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남편도 아직 혼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연하의 남자를 속전속결로 만나더니 행복해 죽겠다며 방송에 나와 자랑을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들 가족들에게 민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혼을 했으면 그냥 조용히 행복하게 살지 그걸 또 연예인이라고 예능 방송에 소재로 쓰고 싶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에 짜증이 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어찌되었든 예전엔 팬이었는데 요즘의 모습엔 실망했다며 그녀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랑하는 새 남편을 얻었지만 반대로 연예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팬들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요즘 시대 재혼이 뭐가 흠이냐 그렇다고 숨어 살아야 하나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여전히 그녀를 응원한다 라는 목소리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에서 달달한 신혼생활을 전해주는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일까요? 아니면 아니다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 라는 쪽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